인천에 있는 물류업체입니다. CJ대한통운과 하청계약을 맺고 물량을 각 지역 거점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업체 대표가 잠적했습니다. 캐피타에서 차를 다 뺏길 상황까지도 놓여있고 카드는 연체돼서 다 해정불량자 되기 직전이고. 돈을 떼인 화물차 기사들은 200명이 넘습니다. 확인된 피해액만 최소 15억 원이라는 게 기사들 주장입니다. CJ대한통운 하청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운행하던 차량들입니다. 이 대금 지급이 수개월째 밀리면서 이렇게 기름도 넣지 못해 방치돼 있습니다. 이 업체는 올해 들어서는 화물차를 모으며 아예 CJ대한통운 이름을 내걸었습니다. 지난해 말부터 돈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. 화물차 기사들이 진짜 사장인 CJ대한통운이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또 저희 CJ 유니폼까지 입고 일합니다. 저희 하루 20시간씩 일하면서 돈 못 받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취재가 시작되자 CJ대한통운은 운송비 일부를 포함해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JTBC 이한주입니다.